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엔 매매,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모두 전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131건으로 전달보다 14.5% 줄었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11월 445건으로 전달보다 26.3% 줄었습니다. 입주권 거래는 322건으로 전달보다 5.8% 줄었습니다. 113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진정을 넘어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특히 강남의 위축됐어요. 특히 11월 3일 대책이니까 32천 단위 타격 수준은 있지만 한 8,000원 내린 것들이에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돼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분위기가 감지되자 오는 7일부터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연말 통상적으로 열렸던 간담회지만 113 대책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인 만큼 부동산 업계에 규제 완화 요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파워되면서 급등하는 부분들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매매를 갈아탈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완화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내려진다면 업계에선 이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정 혼란 등 정치적 이슈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60만 6천 가구로 입주 물량도 전년보다 11%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등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